강원도가 오늘부터 팀원 위메프 관련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에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. 강원도는 경영안정자금 내 이커머스 피해기업 항목을 신설해 1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상시고용 5인 이상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8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4년간 3% 이자를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도에 접수된 팀원 위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는 8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.